안녕하십니까. 논문 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또급 미소야, 왜. 조관입니다. 아까하고 달리 조금 전에 미팅이 하고 있었는데. 웃는 것밖에 볼게 없다 그래가지고.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많이 춥죠. 그래서 우리 조관도 이렇게 이런 또 이상한 옷도 입고 있나. 좀 이상하게. 이렇게 안 단정한가? 자, 오늘 내용은 해운뉴스 10월 22일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보고 또 화내실 건가요? 하루를 내가 항상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얘기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정의롭게 얘기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빛도 약간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전혀 안 그래. 항상 객관. 객관, 눈먼카고의 해운뉴스. 머스크가 연간 실적을 45% 상향 조정하고도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실적을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가 실적이 상향됐다는 거예요. 실적이 상향될 거라고 자기네들이 뭐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연간 수익을 45%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시작할 때 올해 우리 수익은 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운임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익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예상 수익을 더 올리자. 여기서 그러면은 구조조정은 사람을 더 뽑겠다는 쪽으로 구조조정이죠? 아니, 구조를 조정한다는 거는 뭔가를 사람을 더 뽑아야 되잖아, 지금. 실적도 높아지고. 아, 봅시다. 잉글리시로 써놨는데, from EBITDA. 요게 5.5빌리언에서 8빌리언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한테 또 놀리려고 또 어려운 표현도 쓰고 그랬죠, 이거. 그렇지! 뭔지 모르지?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보니까는 실적이야 실적. 그렇지. 예, 실적이 큰 위에 거 제목 보면 대충 나오죠. 그게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아모타이제이션.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 전 수익. 그러면은 저건 나중에 실제 수익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을 갖다 계산하면 저거보다는 좀더 작아지겠지. 낮아지겠네. 아니, 그게 5.5 빌런이면 뭐야? 55억 불에서 50억 불에서 80억 불. 80억 불로.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대략 6조에서 10조 정도 들어와야 되겠네요. 돈 벌기 참 쉽죠. 뭐 이거. 우리 조간의 아재 개그는 참 끝이 없죠. 그 병이라 그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튀어나와 이게 지금. 그런데 2천여 명을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더 뽑겠다는 얘기지 뭐. 자른다는 얘기죠. 돈을 3조를 더 버는데. 돈은 버는 거는 버는 거고, 사람 줄이는 건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머스크가 옛날에 합병을 많이 했어요. 사프 마린이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사가 있었어요. 그걸 합병했었는데, 계속 사프 마린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을 없애버린다는, 브랜드 폐지해버리고, 그다음 담코라고 머스크 안에 있는 그 복합운송 회사가 있었는데, 원래는 분리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이걸 합병 같이 이제 안에 같이 넣었는데 아예 없애버린다는. 그러면 2,000명을 갖다 자른다는 전 얘기네.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을. 그 다음에 또 함부르크 수드라고 또 옛날에 합병한 선사가 있었는데, 이 선사도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거 자기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지만은요, 조정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불합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줄인다. 돈은 엄청 벌었지만, 사람은 계속적으로 줄이겠다. 이거 뭐 한국인 얘기 아닌 건 당연하겠죠, 그죠? 다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항만의 적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유산균을 좀 먹어야 되겠다. 올해 초에 코비드-19 영향으로 미국 수입 컨테이너가 급감을 합니다. 지금은 또 겁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렇지. 그에 따라 가지고 유휴 샤시가 증가해 가지고 샤시 수리가 급증합니다. 샤시가 뭔지 아세요? 컨테이너 저 받침대 아닌가? 모르는 게 없는 우리 조관. 컨테이너를 운송하려면 그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항상 세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끌고 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두 번째는 컨테이너를 올려놓는 샤시. 셰시 세 번째는 그 보통 헤드라 그러는 그 앞에 있는 트레일러. 트레일러라 안 그래요? 트레일러. 요세 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컨테이너는 이렇게. 컨테이너는 선사 소유예요. 네. 그 다음에 샤시하고 트레일러는 우리는 전문용어로 헤드라 그러는데 헤드는 운송회사 소유예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컨테이너, 셰시, 헤드 소유가 다 다르대. 아, 그래요? 그래서 샤시만 따로 또그 갖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회사도 있다 하더라고. 아, 예. 근데 이제 이 샤시가 노니까 예. 우리가 놀면 뭐 한다 그러지? 재밌겠죠? 장또 깬다 하잖아. 아. 놀면 장또 깬다. 놀면 이 잡는다. 뭐 이런 유명한 속담 있잖아. 아, 그래서 저기 논이 지금 그 수리하자 이랬더니. 그렇지. 이제 노니까 그동안에 뭐 수리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 수리 맡긴다고 이제 넣은 거야. 한 8,000대를 수리료가 나왔다더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코비드-19 영향으로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면서 그또 코로나 감염도 되고 하니까 기사들도 막 주잖아. 일한 사람도 줄고 막 이렇게 노동력이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2, 3개월 전부터 수입 물량이 급증을 했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 미국으로. 그래서 샤시가 갑자기 부족해진 거야. 근데 수리대 한걸 금방 빼올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3,000대 정도가 지금 아직도 수리에 들어가 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테이너를 떠가지고 나갔다가 그 공장이나 창고에 물건 빼고 빼고. 다시 돌아오는 게한 평균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걸 한번 빼서 오는데 한 7, 8일 정도 걸린다니까. 아, 그게 뭐, 턴 타임이 그러면 턴 타임, 턴. 갖다 주고 오는 네, 그 시간이구나. 턴. 두 배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뭐야? 컨테이너가 지금 터미널에서 계속 못 빠져나가잖아. 못 빠져나가네, 셰시 때문에. 그래서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계속 쌓여요. 쌓이면 컨테이너 내릴 장소가 없으면 배가 들어와도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공간 마련할 때까지 또 대기해야 될 거야. 또 배가 딜레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한 2, 3개월 정도 걸려야지 적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LA에 컨테이너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시카고를 간다. 그러면 한 일주일은 터미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컨테이너가. 그럼 거기서 일주일 잡아먹지? 부산에서 실을 때 요즘 한 방에 못 나가잖아요. 뭐 일주일 대기, 2주일 대기 막 하잖아. 그러려니 차라리 전통의 미서부 시카고 루트가 아니라 파나모나 파나마 통과해가지고 통과해서 동부에 내려가지고 시카고를 가는 시카고로 이거를 가는 이제 리버스 IPI라고 그러는데 RIPI라고 하죠. 그 방식으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화두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빨라지는 게는 있나요?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럴 수 있잖아. 빨리 비애를 받아야 된다. 아, 빨리 예. 실적을 올려야 된다. 모든 게다 선화증권을 비애를 받아야지 이게 이제 다 수출 인정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 예, 그런 게좀 그러니까 뭐 있죠. 그런 게 아닐까. 어쨌거나 미국 항만 적체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 항만 적체 심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가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그걸 안 부과되면 봤는데, 예. 달라져. 그 MT가 또 안 돌아오는 거야. 막 적체됐으니까 미국에서 MT가 들어와야지 또이 아시아 지역에서 컨테이너 수출할 수 있는데 또 공급을 해주는데 MT가 못 나오니까 또 컨테이너가 모자라는 거야. 컨테이너가 모자라니까 컨테이너 우선 배정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돈이겠지 뭐. 그렇지. 운임이 비싸면 컨테이너 먼저 주고 운임이 싸면 컨테이너 빨리 안 주고. 이래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거야. 그래서 또 요즘 또 어떤 잔대가리가 또 나오고 있냐. 이제 나는 계약하주야. 그래서 운임이 싸. 그러면 컨테이너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계약하주 아닌 것처럼 네. 일단 부킹을 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임 날에다가 계약번호를 안 넣는 거야. 네. 계약번호가 없으면 그냥 일반 나무로 처리되니까 운임 높을 거 아니야. 네. 컨테이너 배정을 받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컨테이너 누르면 부킹을 수정하는 거야. 우리 계약번호는 몇 번인데요? 이렇게 수정해 버리는 거야. 선사가 열받겠나 안 받겠나? 똑똑하네. 그래서 요즘 선사에서 또 그런 짓 하는 놈만 지금 고르고 있다는데. 골라서 어떡할 건데? 안 치려버리지? 근데 요즘 선사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 근데 계약하자면 큰 화주잖아. 보통. 큰화주라도. 뭐. Anyway, 하여튼 미국 항만 적체가 심각하다. 그거는 호주적 심각하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미국 수출 컨테이너가 한국을 초과했습니다. 엄청나게 이거 지금 대단한 사건인데 예.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 잘 보일랑 모르겠네. 알 보입니다. 2019년 3월에 이거 이제 아이 단위를 안 썼구나. 단위가 이거 1,000개 한 개. TU 예. 1,000TU짜리입니다. 16만 4천 TU였는데 베트남은 5만 8천 TU. 3분의 1쯤 되죠, 그죠? 네. 그게 작년 9월에는 164, 100이니까 한 3분의 2까지 따라왔잖아, 그죠? 그렇네요. 그러다가 올 3월 달에 코로나 이제 시작되면서 한국은 뭐큰 차이가 없었는데 베트남은 줄었어요. 올 5월 달에 한국도 준 거야. 그리고 베트남도 줄고. 그러다가 올 7월 달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쭉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베트남 보면 베트남은 더 올라와. 그죠? 과거보다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올 9월 달에는 우리는 또 다시 줄었는데 베트남은 멈추지 않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2000 TU를 베트남이 더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참 궁금해요. 장기적으로 갈 거고 맞죠, 그죠? 같습니다. 또난 저거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잖아, 한국에 배가 없다고. 네. 우리나라에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필요하고. 그래서 물건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좀 비싼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 작은 거 많이 보내고 베트남은 이제 부피 크고 막 생활용품 이런 거막 보내니까 그러진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베트남 물량이 많아지니까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컨테이너가 베트남으로 또꼭 가는 거야. 잡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 컨테이너가 부족해지고 두 번째는 이왕 보내는 거 물건 넣어서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발 베트남 운임이 자꾸 빠지겠지. 내려가네. 그러면 한국발 베트남으로 먹고 사는 우리 국내 선사는 조그만 선사들은 어렵다. 힘들어지겠죠. 이게 보통 제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컨테이너가 한국을 부담이 없어. HMM이 10월 말 임시편을 원래 한척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미국 가는 거요? 두 척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척을 투입하면 투척돼. 그렇죠. 투척. 병이다, 병.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월 말과, 지난주에 8월 말과 9월 초에, 9월 말에 이어서 10월 말에도 한 척이 간다고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4,000에서 5,000 TU급 두 척을 투입한다. 됐고,
근데 짐이 거기서 왜 나와? 짐도 투입한다고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짐이 원래 저쪽으로 안 가요, 저게? 짐은 원래 이 서부에는 서비스를 안 했어요. 동부만 했어요. 동부랑 걸프 먼저만 했는데, 작년인가에 그 중국 광둥성 남부, 광둥성에서 LA로 직항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개설했었어요. 작년에 광동에서 이제 그 이커머스 물량들을 보내는 그거만 있었는데, 이번에 짐에서도 10월 말에 락서양 엑스트라 로드를 부산에 투입한답니다. 뭐 아주 이상한 락스양이라는 건 락스 냄새가 나나? 로스앤젤레스를 락스라고 합니다. 아, 로스앤젤레스. 맨디 X는 뭐예요? 괜히 네? 항상 세 글자가 돼야 세 되니까. 글자인데 저기 그래서 그렇구나. 뉴욕은 NYC야. NYC? 내가 시는 역시인데 시는 아마 시티가 아닐까. 아, 근데 X는요? 괜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US 걸프 지역을 서비스하던 짐 사운파울로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예. 배가 이제 걸프를 돌아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예. 근데 이 배가 아까 말했던 광둥성에서 LA 가는 짐 EX, 짐 이커머스 익스프레스라는 서비스로 투입이 된 거예요. 부산에 이제 수입함을 다 내리고, 이제 광둥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LA 가는데, 유형 배가 부산에 왔으니까 예. 예. 부산에서도 LA 가는 물건을 실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운임만 좋다면. 그래서 부산에 10월 29일 날 출항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다찬베이라고 있는 광둥성에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다찬베이 갔다가 옌티엔, 얀티안이 아니고 옌티엔, 옌티엔에 가서 싣고 LA로 가는 거예요. 아, 보통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쳐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 거쳐 가지고 가는 거네? 예외적으로. 그래서 18일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부산에서 LA까지 한 빠르면 10일, 늦어도 12일이면 가거든요. 네. 그럼 18일이면 너무 늦잖아. 좀 차이 나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방에 좀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주 쉬는 거 감안하면은 이게 빠르다. 낫잖아. 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말에 비일 받아야지 실적을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리는 것보다는 이거 쉬우면 싫으면 비일도 받고 실적 올리고 은행 내고 해서 돈 받고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볼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날짜가 아주 좋아, 날짜가. 아, 10월 29일이 그런 뭐 무역 같은 거 보면 또그 선적 기간을 갖다가 계약서에 그렇지. 집어넣잖아요, 선적 그렇지. 조건에. 그래서 10월 안에 선적해라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을 해야 선적. 그다음에 좀 늦으니까 예. 은행 좋게 싸게 안 해줄까? 싸게 그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물론 내가 짐에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예. 없다. 그건 네 한국 안 생각이었구나. 싫어도 중국에서 싫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리고 CMA CGM도 11월 초에 엑스트라 로드를 투입한다는 얘기 가는 거. 저는 그뭐 랜섬웨어는 다 복구됐는가? 아, 안 되고 있다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일단 급한 불은 끊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11월 초에 엑스트라 로드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11월 초에 들어오는 다른 배에는 한국어 싫지 마라. 중국에서 다 싫을게. 그러니까 11월 초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는 10월 말에 중국에서 나간다는 거잖아.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중국에서도 10월 말에 뜯어야 되는 일이 뭐 많을 거 아니야. 네. 카고가 막 몰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 채우고 한국은 따로 배 줄게. 그거 좀 참아라 이렇게.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다더만은 물건을 서로 겁나 주고받나 보네. 일단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걸 기억 못 하시는 모양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 싸우고 있는데, 무슨, 내가 한대 두들겨 맞았으면 그거 갖고 물건 삽니까? 안 사지?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다 장사하는 거야. 그 다음 소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중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에서 계속 지금 현세에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운임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코스코는 이제 일단 중국 정부의 요청대로 배도 투입하고 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운임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 유럽만 좀 많이 빠졌고, 지중해 안 빠졌고, 미서부 동부 뭐 7불, 3불 빠진 거는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운임이 안 빠진다. 노란색 보면은 호주가 지금 20대 1800 계속 올라가고 있죠. 라오스는 3400. 그게 나이지리아인가? 오우, 어떻게 알았어요? 나이지리아 나왔어. 그다음에 드바는 남아공? 남아공. 산토끼는 어디로 가요? 부질. 브라질, 브라질. 라오스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저 동네 영업, 팀장했을 때, 3400이면 40피터 운임이에요. 20피터 1500불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뭐 10년 전이긴 하지만, 진짜 많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 유럽, 운임이 잘안 빠진다. 유럽은 저울에서 좀 빠지는 지수증이 안 빠지잖아. 유럽 역시 지금 요즘 스페이스 없거든. 그리고 종합지수는 올라갔네요 또 그치. 의미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운 뉴스. 오늘은 화안 내고 끝냈네요 왜냐하면 예 논평 시간을 따로 만들었어. 아 그런 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